그럼 지금부터 체리픽에서 일부로 컨플릭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현재 디렉토리를 init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터치 말고요. 그냥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파일의 이름은 common.txt 그리고 1이라고 해서 git commit-am1 다시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git log 19 all graph 자, 그리고 여기에서 브랜치를 만들게요. 브랜치 topic이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topic 브랜치에서 버전을 3개 만들고 마스터 브랜치에서는 한 2개 정도 만들게요. 자, bim common.txt 그리고 현재 마스터니까 m2 버전 만들고요. git commit-am m2 m3 m3 그럼 현재 상태는 그렇죠. 자, git checkout topic. 자, 그리고 파일을 또 수정해야죠. t2 저장 commit t2. 자, t3 t3 t4 t4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 버전으로 이 버전의 변경사항만을 체리픽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git checkout을 해서 마스터로 일단 갑니다. 땡겨오고 싶은 곳으로 이동해요. 머지랑 비슷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git cherry 하고서 b7 f1 e c f 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b7 f12 c f 라고 하는 요 버전을 체리픽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충돌이 발생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컴플릭트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both modified, 양쪽 다 수정되었다 라고 나오고요. 내용을 보면은 common.txt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건 이제 요건 참고 삼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이 merge tool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git merge tool 하면은 사전에 세팅되어 있는 merge tool이 나오면서 3-way merge를 실행시켜줘요. 자, 저는 현재 beyond compare라고 하는 3-way merge를 지원하는 이 병합 도구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거건 상관없어요. 예, 뭐 before merge를 쓰건 뭐건 간에 결국에 3-way merge를 지원하는 그 병합 도구를 뭐든지 쓰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요 3-way merge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1t2라고 하는 것과 자,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베이스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체리픽해서 가져오려는 거. 그리고 이게 우리의 헤드가 위치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가져오려는 것, 이 가져오려고 하는 이 커밋의 이전 버전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갖다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버전에서의 차이점만을 비교의 한쪽 측에다가 넣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자, 여기 1은 같죠? 그럼 이거는 뭐 이전 버전도 이 버전에서도 뭘 수정했 이 버전에서 뭘 수정하지 않았다는 얘긴 거죠. 원래 있었던 내용이다. 그런 뜻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 T2도 마찬가지네요. 예, 둘다 바뀐 게 없다. 그럼 여기서 수정한 게 아니란 얘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T3는 여기에만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T3라는 것을 예, 세 번째 행에 추가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와 얘는 서로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 사이는, 이두 개의 사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1이 같기 때문에 얘도 같고, 그러니까 요첫 번째 행인 여기 1은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구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두 번째가 얘는 M2인데 얘는 T2예요. 얘도 T2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수정된 적은 없지만 여기서는 수정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채택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이 병합 도구에서는 이렇게 채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동으로 병합할 수 없는 지점. 누구예요?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면 이 버전에서 추가됐다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M3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없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M3가 예, 세 번째 행에 추가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얘도 세 번째 행에 서로 다른 정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git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비욘드 컴페어라는 이 도구는 저렇게 보여주는데, 여기는 제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요것들을 참조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우리한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처리를 해야죠. 자, 여기서 딱 보고서, 아, 이거 내가 보니까 MT3로 하면 될것 같아 라고 하고 저장한 다음에 요것을 끄면, 예, 이렇게 생긴, 끄면 자동으로, 이런 머지 툴을 끄게 되면 자동으로 add를 시켜주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common.txt가 changes to be committed, 즉 commit 대기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git merge tool을 통해서 병합하지 않고 common.txt라는 파일을 직접 수정했다면, 여러분이 수정한 파일의 충돌을 해결했다라는 뜻에서 git add common.txt를 해주셨어야 하는 겁니다. 예, merge tool을 쓰면 저장하면 add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여기 git cherry pick continue를 하셔라. conflict를 해결한 다음에는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이 git에게, 야, 나 cherry pick 하는 거 충돌 났던 게 있었는데 그거 내가 해결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abort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하던 걸 취소하는 거죠. 아무튼 엔터. 자, 그러면 우리한테 commit 메시지 좀 적어주세요 라고 하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M3 더하기 T3는 MT3 이렇게 뭐 커밋 메시지를 적당히 적고 ESC 저 끄는 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생성한 이 버전이 M3 버전의 다음 버전이 되고, 헤드 브랜치가 이 버전을 가리키게 하는 걸 통해서 다른 브랜치에 있는 버전을 현재 브랜치로 가지고 와서, 예, 뭐라고 해야 돼, 붙이는 것을, 우리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리픽을 하시면 돼요. 체리픽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3-way merge를 이해하는 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체리픽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리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